제일 처음 코를 잡는 것부터 함께 보실게요. 자, 이 코를 잡을 때 좀 더 신축성이 좋게 하는 기법으로 코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방법은 German Twisted Capstone이라는 기법이에요.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은 일단 슬립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바늘에 끼워 두시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주로 이렇게 슬립 노트를 만들어서 끼우진 않습니다만 가장 쉽게 보편적으로 하시기에는 이렇게 바늘에 걸어둔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가닥의 실을 엄지와 검지에 이렇게 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코 잡는 기법인 롱테일 카스톤 하듯이 첫 시작은 모양은 똑같고요. 요 상태에서 바늘을 가지고 엄지손가락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 엄지손가락의 고리를 통과시킨 다음 검지손가락의 고리를 지나서 다시 엄지손가락 나옵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의 이 고리를 한번 감아 주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엄지손가락을 지나서 고리를 통과한 다음 검지손가락 잡았는데 다시 엄지손가락으로 나올 때는 이 고리를 이렇게 틀어 주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엄지손가락 안쪽에 고리를 잡고 검지손가락을 잡은 다음 엄지손가락의 고리를 틀어서 고리를 통과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게요. 엄지손가락을 들어가서 고리를 잡고 검지손가락의 고리를 잡은 다음 다시 엄지손가락의 고리를 통과할 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통과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코를 잡으시면 이 코와 코 사이마다 실이 꼬여서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롱테일 카스톤에 비해서 실이 꼬여서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간 실의 길이가 조금 더 늘어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축성이 좋은 모양으로 코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어서 조금 더 빨리 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엄지를 통과해서 검지를 지나서 고리를 지날 때 바로 손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고리가 풀리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항상 엄지손가락을 다시 통과할 땐 이렇게 엄지손가락의 고리가 풀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는 엄지손가락을 바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영상을 천천히 잘 따라해 보시면서 German Twisted Capstone 예쁘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